할아버지가 근데 오며 가면 차가 구경하고 하니 심심하지 않겠다. 아버지처럼 껐덕껐덕하고 운동하고 있잖아. 저것도 혈액순환 되는 거 알지? 저만큼만 해도.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. 움직이잖아.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지? 여기 지난번에 다 불탔다가 다시 지은 거야. 이 산다 민둥이 있잖아. 그리고 불 위까지 다 넘어가고 저기 다 탔잖아. 그때. 오른쪽도 다 탔어. 어마어마했지, 그때. 저쪽도 다 탔고. 산이 하나도 없네. 야, 이걸 다, 이게 다 탔으니. 등대까지. 등대 바로 앞에까지 갔습니다. 나물 어떻게, 이제 심었구나, 조그만 거. 아유, 저런 거 면목한 5,000원도 안 할 텐데, 이제. 골짜기를 우리 초등학교 때 섰던 거야. 뒤그름대가 지나갔나 보다. 여태까지 호텔에 잔 것 중에 오늘 제일 못 잤다. 시름은 이상하게 돼 있다. 사고 나겠다, 잘 먹어. 왜 축 불바람이. 머리가 안 뜨겁다고 앞쪽에 머리가 뜨거워서 내가 앞으로 해야 돼. 응? 맞잖아. 이게 이거야. 아니, 이 프론트 이거야. 이거는 전체 다 해주는 거. 하고 나오니까
Thank you.
편하다.
때는 의미 없어. 내가 파스를 어제 붙이고 잤어야 되는데. 응? 파스를 붙이고 잤어야 되는데 잊어버렸다. 그럼 시원하게 잘 잤을 텐데. 일본 파스가 참 좋아. 부드럽고. 진짜 안 되더라. 자리가 어쩜 이렇게 어중간하게.
돈도 나갈 수 있을까?